플라스틱 다시 갈았어요, 제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손입니다. 오늘은요, 바로, 짠! 요, 돌려 쓰는 색연필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요게 제가 다이소에서 샀고요. 이게 색이 진짜 많으면 좋은데, 32색이 제일 많은 거더라고요. 5,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여러분, 사용 연령 3세 이상이기 때문에 저는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근데 뭐 특별할 건 없네요. 약간 살짝은 그래도 어떤 느낌쓰인지 좀 테스트를 해볼까요? 여기 이렇게 썼던 거에다가 얘는 은색인가봐요. 하여간 뭔가 이렇게 좀 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해야죠 뭐. 골드손 이제 스케치를 좀 간단하게 하고서 오늘은 눈 오는 날을 그려볼 거예요. 이제 겨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살짝은 계절감을 또 이렇게 그림에도 저기 해야죠. 이게 눈이 엄청 많이 오는 그런 이렇게 거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눈을 나중에 막 이렇게 해줄 거거든요. 어릴 때는 이런 돌돌이 색연필도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힘을 엄청 많이 줘야 돼. 오늘의 막간 토크의 주제는 그거예요. 친구에 대해서. 여러분은 친구가 많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좀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다들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좀 뭔가 이게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애매하다. 여기 왜 눈이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요거는 약간 그런 거 아시죠? 그 눈에 그 이렇게 중간중간 차 다녀가지고 이렇게 뭉쳐진 거 있잖아요. 조금 더 약간 그 푸른기를 살짝 넣어주고 싶은데 잘 안 되겠죠? 진짜 살짝. 여러분 이제 제가 뜨문뜨문 얘기하는 거 이제 적응하셨죠? 아니라고요? 죄송. 여기는 요렇게 틀어진 계단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동료인데 동료로 만났는데 친해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나라는 뭔가 이렇게 나이가 같아야지 친구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되게 친해도 친한 언니, 친한 동생 막 이렇게 칭하는데 직장 밖에서도 만나고 어울리는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은 그냥 친구인 거잖아요. 그죠? 아직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히히. 직장 밖에서도 자주 어울리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친구인 거잖아요. 호칭만 언니, 동생이지 그냥 친구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약간 친구라는 거를 너무 이렇게 학교하고만 연결되게 생각을 했던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많이 저기 부시레기가 돌아다니는겨? 이렇게 간판을 비추는 조명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꼭 친구가 학교 친구만 친구가 아니고 사회에서 만난 친구도 또 사회 친구잖아요.
나이를 뭐 떠나서 어쨌든 제가 예전에 같은 직장에서 만난 언니랑 아주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친구가 별게 아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자주 만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같이 뭐 배우러 다니고 그런 게 친구야. 지금 너랑 나랑 제일 절친이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게 금쟁인가 봐요. 발색이 너무 안 된다. 최악. 여기 간판에다가 제 이름을 이렇게 골드선 삐쪽하게 못 깎나 이거를? 어디 보자. 여기 플라스틱까지 갈았어요 제가. 아니 어쩐지 너무 뻑뻑하더라. 어쨌든 삐쪽하게 할 수 있어요. 삐쪽하니까 되게 잘 돼요. 아, 이게 깎을 생각을 했지? 아, 대단해. 나 이거 다 깎아야 되겠다. 깎으니까 완전 진짜 개꿀이에요. 개꿀까진 아니다. 네, 뒤에가 다 벽돌이에요. 이거 너무 오래 걸려요. 어떡해. 이게 은색이라고 하는데 딱히 그렇게 은색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우, 가루가 엄청, 오우. 그래서 언니가 친한 친구가 별게 아니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때는, 지금보다 한참 어렸기 때문에, 언니랑 내가 친하긴 한데, 우리가 친구인가?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근데 그 말을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친한 친구였구나. 근데 물론, 직장에서 꼭 친구를 만들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해진 거지. 그거를 뭐 내가 원하지 않는데 만들어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지내다 보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친해지는 경우 그때 그냥 그게 친구더라고. 사회 친구. 아, 여기는 그냥 다 칠하고 이렇게 펜으로 따줄 거 그랬나 봐요. 예, 또 살짝 깔아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약간 허해가지고. 친구가 별게 아니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때그때 내 곁에 가까이 있어주는 인연도 되게 소중한 친구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편집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 여기부터 음성이 다 날아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말을 하다가 음성이 다 날아가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따로 녹음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쪽 건물에 밀도감이 없잖아요. 그런 그림이 제일 좀 별로더라고요. 테크닉적으로 부족한 그림보다 저는 성의 없어 보이는 그림이 진짜 좀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더 이렇게 밀도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 있잖아요. 그거를 회색으로다가 조금 조금씩 이렇게 명암을 조금 더 넣어줍니다. 이쪽 계단도 이쪽이 지금 눈이 이렇게 쌓여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이제 흰색 펜으로다가 눈을 그려줄 거거든요. 여기 눈이 다 쌓여 있어요. 눈도 지금 많이 오는 상황인데 그거를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펜이 너무 촉간해가지고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아크릴 물감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건물에도 이렇게 눈이 쌓여 있어가지고
일단 면봉으로 붓을 또 씻기 귀찮아가지고. 근데 결국은 붓을 또 꺼냈어요. 면봉은 또 애가 좀 도톰해가지고. 어쨌든 아까 했던 이야기를 마무리 좀 지어보자면,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생각보다는 친구를 새로 사귈 기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성인이 돼서 만든 그런 친구의 경우에는 약간 학생 때 만난 친구보다는 어떤 거리감은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사회에서 만났으니까 서로 조심하게 되는 면도 있고. 근데 그런 약간의 어떤 거리감이 그 관계를 또 문제없이 이어지게 해주는 긍정적인 면이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약간 말도 조금 조심하게 되고 그래도 예의를 조금 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 그림에 이 눈이 거의 포인트거든요. 눈 이렇게 그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허접했던 요 그림이 굉장히 살아나요. 보세요. 이렇게 계단에도 눈이 이렇게 쌓여있고요. 이건 뭐 거의 화이트가 다 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또 눈이 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톡톡톡톡 찍어서 요거를 이렇게 번지게 해주면 가까운 눈은 이렇게 조금 번져 보이거든요. 조금 크기도 크고. 그래서 그런 느낌을 표현을 해주려고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눈이 내리고 있는데 약간 앞쪽에 나한테서 가까운 눈, 나한테서 가까운 눈과 먼 눈, 또 그런 것도 또 표현해야 되니까 이렇게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런 겨울의 정취가 느껴지는 요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다 완성을 했어요. 테이프로 옆에 요 뿌시래기들이 엄청 막 은근히 많았거든요. 테이프로 갔다가 옆에 뿌시래기들을 그냥 툭툭툭 쳐가지고 좀 제거를 해줍니다. 다한 줄 알았는데 이쪽 구석탱이에 좀 덜한 데가 있어가지고 그것만 마무리를 해줄게요. 오늘은 요 돌돌이 색연필로 겨울 느낌의 그림을 한번 그려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요. 들어가세요. 골드선 골드선.